마라 도넛 커플의 애정 확인을 위한 중국 대륙 횡단. 사랑하니까 4,700km 정도는 뛰어도 괜찮잖아.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서부 라싸까지 중국을 마라톤으로 횡단한 커플이 화제입니다. 23세 여성 이이와 22세 남성 차오베이 커플은 151회 걸쳐 마라톤으로 중국을 횡단했습니다. 이 커플이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에서 티벳의 성도인 라싸까지 4,700km의 마라톤을 한 이유는 단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이와 차오베이가 뛴 4,700km는 102번의 마라톤에 참가한 것과 같은 거리로 어마어마한 거리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150일 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카트에 식자재를 싣고 다니며 손수 요리를 해 먹었다고 하며 잠도 도로 주변에 텐트를 치고 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이는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도로에서 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머리를 제대로 감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기 마라톤으로 힘든 와중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식구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윈난성 구간을 달리던 중 우연히 만난 유기견 한 마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마라톤을 하다가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개에게 마라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중국 횡단 마지막 날, 이 커플은 계획대로 티베트 라싸에 도착하기 위해 딱 2시간만 눈을 붙인 뒤에 127km를 달렸습니다. 이이는 어둠 속을 함께 달리고 때로는 비에 젖고 땡볕에 노출되는 힘든 시기를 견디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라며 마라톤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 연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